핑크색. 네, 핑크, 핑크. 여성 팬 90%. 이거는 완전 알겠어요. 왜냐면 제가 빌리스의 음악을 들었을 때 이렇게 딴짓을 하다가 그 소리에 끌려서 제가 음악을 듣게 됐었기 때문에. 네. 근데 여성 그 팬들이 진짜 90%예요? 공연장에서 봤을 네. 때 그 정도. 손잡고 끌려온 남자친구 한두 명? 네, 그 정도. 아, 진짜요? 네. 근데 굉장히 아마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한테 사랑받고 있어서 지금 여자친구를 만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너무 행복해. 그분들만 있어도. 사실 그 감사하죠. 네. 여러분의 사랑 정말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데 사실 뭐 외로움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뭘 해도 좀 진짜 가끔은 많이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게 또 저희한테는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외로움 자체가 주는 감성 이런 네, 것도 네. 너무 소중하기도 하고 해서 그걸 동시에 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과 사랑과 따뜻함과 차가움. 근데 그 혹시 여성 팬들을 보유 혹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 같은 거는 안 하십니까? 노력이요? 네. 저는 딱히 잘 모르겠어요.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좋다고는 하죠. 네. 뭐 가끔은 뭐 멋있다, 뭐 흥미롭다, 뭐 가끔은 진짜 뭐 정말 가끔 조용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네. 막 이렇게 뭐 연주하고 있으면은 소모지 귀가 되죠. 섹시해요? 와 이런 거 들려요. 아 섹시해요? 저는 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저 의도한 게 없는, 그냥 자연스럽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나오니까 지금이 잘 모르겠는데요는. 나도 알겠는데 섹시하다고 해주시네요 이런 느낌 같은데 저 전혀 의도하지 않아요. 그냥 저 노래만 하고 그냥 연주만 할 뿐인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그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했던 빌리스의 노력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노력의 흔적이요? 정말 저는 팬카페에 들어가 보고 팬카페?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 제가 잠깐 네. 이거 캡처를 해놨어요. 캡처요? 네. 뭐가 있냐? 와, 이 사진 누구 약간 좀 이렇게 귀여운 척 한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격 받으실 것 같은데, 뭐야?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요. 굉장히 안타깝다는 소식. 이번 녹화로 인해 여러분은 1.5kg의 빌리 어쿠스틱을 잃으셨습니다. 유유. 어떡해. 근데 여기 또, 댓글이. 네. 저는 오빠를 1g이라도 잃을 수 없어요. 이걸 기다리셨던 거죠? 네, 그런 그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다이어트를 안 하시나요? 다이어트를 늘 이렇게 사실 기초대사량의 문제로 자꾸 넘치는 빌리 어쿠스틱이 생겨가지고 진짜요? 원하지 않았던 빌리 어쿠스틱을 좀 덜어내는 작업을 늘 공연마다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면은 또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살도 많이 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네, 빠지기도 하는데 또 가끔 너무 집중하고 그러려면 네. 또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많이 또 더 먹고 마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것뿐일까요? 설마 이 지금 우리 작가님이 팬카페를 탈탈 털어보셨다고 그래서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빌리 어쿠스틱은 팬들에게 뭐뭐뭐뭐뭐 공모를 한 적이 있다. 공모요? 네, 다섯 글자. 팬들에게 공모를 했다고요? 네.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셨겠죠. 몇 년 전이죠? 언제죠? 어쨌든 댓글은 어마어마하게 달렸었어요. 네. 팬카페면은 혹시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맞아요. 아니 근데 거기에 붙어 있는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제 유혹을 하셨겠죠? 근데 그 선물이 증명사진이야. 아, 증명사진 맞아. 자신 있으십니까? 아, 증명사진이 언제 한번 되게 제가 원치 않게 굉장히 잘 나온 적이 네, 꼬샵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저답지 않게 나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 그게 마음에 드셨구나. 이제 선물로 드렸었어요.
드렸나요? 그분 좋아하셨나요, 진짜?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